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혁입니다. 시청축구단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태 골키퍼, 조영진, 홍승현, 마사토, 유민혁, 김은선, 하용주, 곽성찬, 장은규, 박기동, 마르코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민선 골키퍼, 이남규, 전우람, 문지용, 이상엽, 류승범, 안은산, 이준원, 성정윤, 광래승, 김도윤 선수가 출전합니다. 휘슬과 함께 양 팀의 2라운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김해시청, 오른쪽에 파주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헤더 경합 이후에 공을 따내고 있습니다. 김해 마르코 가운데로 공간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홍승현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슈팅! 마르코의 슈팅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경기에서 이제 분명히 윤성효 감독께서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르코 선수 같이 이제 이런 선수들이 버텨줌으로써 걷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자, 왼쪽 측면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격 숫자 4명 그대로 빠르게 감아줍니다. 오! 자, 이경태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코너킥을 내줬습니다. 그런 왕성한 활동량이 또 오늘 경기 역시 전반 초반부터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이상엽이 감아줍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박스 안쪽 띄워줍니다. 잡아놓고 슛! 막아냅니다. 그리고 골! 선취 득점 기록합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자, 문진용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좋은 세컨볼을 취득하는 끝까지의 집중력이 보여지는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져갔었던 파주시민축구단이 결국 세트플레이에서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특히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세트피스 득점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런 골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파주시민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도 이 두 팀이 지난 시즌에 서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피지컬을 앞세우면서 왼쪽 공간이 생겼습니다. 넘어집니다. 주심은 반칙으로 선언하지 않았고요. 한 번에 전방으로 때려놨습니다. 골키퍼 나왔습니다. 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잡아냈습니다. 그 슛! 골!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도윤. 역시나 김도윤 선수가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바람을 이제 이용한 실수를 나타난 상황에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이경태 선수가 나와서 확실한 처리가 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김도윤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김도윤 선수입니다. 자, 김도윤 선수는 이렇게 되면 리그 두 경기 연속 득점 그리고 올 시즌 세 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네, 정말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에 전지 패스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 넓은 공간입니다. 홍승현 한번 접어두고 홍승현 파고듭니다.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박기동. 자, 파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붙여줍니다. 헤더! 위력이 없었습니다. 자, 확실히 마르코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많은 슈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곽성찬 그대로 올려줍니다. 마르코 쪽입니다. 박기동 잡아놓고 슛! 굴절! 오호! 자, 굴절이 됐지만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던 김해시청이었습니다. 유민혁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자, 헤더 이후에 공격이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정윤 가운데는 아는산이 있습니다. 스텝오버 이후에 오른발 슛! 펀칭! 자, 적은 숫자로 일단 공격을 풀어나갔던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마사토 침착하게 헤더로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2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2-0 파주시민축구단이 리드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준비한 대로 잘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두 골이라는 좋은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에 김해시청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패스미스 역습 기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은산 오른쪽 측면 이남규 낫 오호 자 직접 봤던 이남규 선수였습니다.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상엽이 올라옵니다. 김도윤 밀어줍니다. 자 성종일 쪽인데요. 이경태 골키퍼가 먼저 처리합니다. 접어놓고 가운데로 박기동에게 박기동의 패스 차단 아크 정면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르코 내줍니다. 슛! 아하! 옆구멍을 때립니다. 자 주한성 선수가 돌아뛰면서 슈팅 공간을 만들어냈고 아쉽게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윤성효 감독이 분명히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한성 선수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씩 김해에게 이제 더 좋은 찬스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파주로서는 이제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공격적인 카드 두 장을 사용한 윤성효 감독은 득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엽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상당히 많은 코너킥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펀칭합니다. 골킥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이남규 성정윤 다리 사이 성정윤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높게 떴습니다. 자 안은산의 결정적인 기회 류승범 전정호 그대로 슈팅 펀칭입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자 전정호 선수가 모서리 부근에서 자 박스 안쪽 마르코리 터집니다. 스코어 2-1 마르코의 두 경기 연속 골이 터집니다. 자 결국에는 마르코가 잠잠했던 마르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 아직 73분이면 아직 이른 시간이거든요. 분명히 지금 더 좋은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정호 선수가 일단은 강력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공간이 생겨났고 결국에는 마르코의 득점이 터지면서 후반전 73분 양팀의 격차는 이제 단 한 점 차입니다. 역시나 박스 안쪽에는 박기동과 마르코 두 명의 트윈타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떨궈줍니다. 그대로 슈팅 다시 한번 먼 거리 아하 자 위력 없이 흘러가면서 박민선 골키퍼가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달하는데요. 오, 자 이겨냈어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가운데 공간이 생겼습니다. 정호영 슛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 끝까지 머리로 막아내고 있는 김은서 선수입니다. 류승범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추가 시간은 종료가 됐고요. 네. 아마도 마지막 킥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엽 2022 K3리그 2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2-1로 파주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